안녕하세요, 수성입니다. 제가 오늘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스티커를 리뷰해볼까 하는데요, 산리오 캐릭터들 다 들어가 있는 패키지고요. 이거죠? 박스 패키지도 너무 예뻐서 안 살 수가 없었고 가격도 되게 저렴했어요. 5,000원 세트인데 세트가 이만큼 많이 들어있는 거 대박 10인가요? 투명 스티커긴 하지만 품위만 해도 한 50장은 넘어 보이는데요. 10장 정도 되겠다. 밑에 회전이 깔려있네. 그래도 제가 네이버에서 9,000원 정도 주고 이만큼 더 한 이거 합친 거 좀 샀거든요. 5,000원에 이 정도 세트면 대박인 것 같아. 요 아이 지금 노트인데 그냥 노트 아니고 그림용 노트거든요. 알리에서 주고 산 거. 마스킹 테이프 걸로 뿌려줬는데 이걸로도 한번 아깝지만 이런 스티커 온 김에 한번 꾸며놓으면 계속 쓸 수 있으니까 예쁘게 꾸며보려고 합니다. 까만색이랑 잘 어울릴 거예요. 이거 꾸며봅시다. 그리고 원래는 아예 까만색인데 이거 밑에 붙였고요. 별모양으로 여기 옆에만 꾸며줬고 뒤에는 아까워서 안 썼어요. 꾸며봅시다. 가자. 이 중간중간 이런 것도 꾸며주면 좋아요. 아, 요거 리폼한 것도 바로 보여드릴게요. 완성은 이렇게 크롬이 랩인지 안에다 집어넣고 스티커 하나씩 살짝 붙여놓고요. 가방 열면 일단 여기 테이핑에 손잡이까지 만들어놓고 리본으로 고정. 그리고 또 이제 아크릴 키링 굿즈, 그리고 테이핑 해놓은 아크릴 키링 굿즈 달아놓고 딸기 좀 오래되는데.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것도 사진 붙여놨고, 이것도 받은 사진이에요. 엽서 같은 거. 엽서고 이렇게 열면 또 열리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자석으로 여는 애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여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냥 뚜껑으로 여는 거예요. 이렇게 열면 열리고 테이핑은 싹 다 되어 있죠. 안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돼야 맞는 걸 거예요. 허니 브로 푸드. 이게 피로 봤어, 제가 봤어. 푸드는 똥인데 뭔가 있네. 이렇게 해가지고 가방도 꾸며졌어요. 검은색 리본까지. 짠 귀엽죠? 스티커 있는 부분에 이 가로세로는 잘라서 뺐고요. 여기도 스티커 있어요. 귀여워. 이거 살짝 올라와서 좀 차이가 나지만. 요 랩핑 재료니까 뒷면에도 안 뚫려 있어서 하나의 가방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시원하고 좋아요.